이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실한 관리가 논란이 된 걸 놓고 이 모레 선거 당일에도 이런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이 추가로 대책이 나왔는데 확진자도 다른 유권자들처럼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사전투표는 확진자가 건물 밖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치면 선거사무원이 바구니나 비닐팩, 상자 등에 담아서 건물 안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비밀선거,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비정상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모레 선거일에 적용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임시 기표소 대신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직접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대신 확진자의 외출은 오후 5시 50분 이후에만 허용됩니다. 투표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가능한데 만약 6시가 넘어서도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 남아있으면 확진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입장합니다. 선관위는 일부 확진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친 데다 모레는 투표소가 사전투표 때보다 4배가량 많기 때문에 크게 혼잡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세이고 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